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톨루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강한 재료와 함께 여기 보시면 엄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주가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찍어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목표가와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될 손절가 가격대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 모두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가 상승해 주었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북미 GUP 기업의 동박 공급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의 성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 반도체, 쉽게 말해서 AI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역시 뒤따라서 강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북미, 국내가 아닙니다. 북미 GPU 기업의 인공지능 가속기에 동박 핵심 부품을 탑재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상한가 자체가 아직까지 실적이 나온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를 상한가까지 띄워줄 만큼 강한 재료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동박에 대해서 핵심 부품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가 대세 상승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북미 시장에서 납품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능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를 통해서 AI 가속기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 대상이 아니라 세계 시장 대상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 자체가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을 강하게 실으면서 주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번 올해 초부터 반등해줄 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매물이 있는 16,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윗꼬리를 달면서 항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확실한 재료가 없는 시점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해줄 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실리더라도 위에 부담스러운 매물들을 소화해주지 못했을 때는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기고 다시 한번 이 무상증자라는 악재가 끼었을 때 주가가 빠지면서 바닥을 잡아갔던 주가가 지금 확실한 재료를 통해서 이 고점에 있는 부담스러운 매물들을 확실하게 잡아먹으면서 거래 대금 확실히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15,000원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될 가격대에서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대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2분기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이 동박 공급 일정에 대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4월달 이번 오는 4월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별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모두 취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갑작스레 거래대금이 튀어준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최근에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만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윗꼬리 달고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터졌다는 게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는 거고요. 이 매집 이후에 이 매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선 주가가 고가에서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터져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 악재가 끼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전부 다 고점, 주가가 상승할 때만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매집이 끝나지 않았고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 차트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증권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분들과 펀드 매니저분들 통해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수급이 이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대세 상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지금 평당가 높으신 분들이 앞으로 평당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인지 제가 모두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료와 수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 뒤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데이시세 스윙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핵심으로 가져가는 스윙 종목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매수할 스윙 종목이 현재 세력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황을 토대로 자회사, 올해 자회사가 2조대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 신사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투자금 자체를 확실히 확보해 두었고 현금 융통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강한 공격적인 확장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매출 규모도 작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스윙 종목으로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도 오늘도 흥아해운과 예스티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날짜가 3월 27일 오늘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6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흥아해운부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중에 23%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자 볼티미어 항구 자체 교량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운임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점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제가 재료가 있고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HBM이라고 고대형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서 제대로 된 상승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핵심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관점에서 이 고점 뚫어주고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였고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고점에서부터 점차 자리 잡아가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요. 장중에 27%까지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는 폭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근에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1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